도시철도 전동차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뛰쳐나옵니다. 한순간 아수라장이 된 전동차였지만 이때 몇몇 승객이 소화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목마를 타고 올라가 재빨리 분말을 뿌립니다. 다른 소화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도시철도 화재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400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대형 참사를 막은 것은 이렇게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던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멋있게 스치긴 스쳤지만 소화, 불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또 많이 또 소화기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셔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죠. 부산교통공사는 초기 진화로 큰 불을 막은 데 기여한 시민 5명을 찾고 있습니다.